이제 시원하니? 당신이라면 껌뻑 죽는 아버지, 딸이 오랜만에 전화해도 유서방은 아픈 데는 없냐, 유서방 먹는 거 잘 챙겨라, 내내 당신 걱정만 하다 끊는 아버지한테 미안하지도 않아? 당신은 심장이 없어?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아버지랑 눈을 맞추고 같이 웃을 수가 있어? 그런 아버님한테 이혼하겠다고 말한 건 당신이야. 안 하면 언제까지 세상에서 둘도 없는 사위 노릇하려고 했는데. 너만 돌아오면 끝나. 어머니랑 안 맞으면 분가하면 되고, 아이가 필요하면 입양하면 돼. 당신만 돌아오면 둘도 없는 사위 노릇 세상 끝날 때까지 할 수 있다고. 아직도 내 가족 쥐고 날 흔들 수 있다고 생각해? 똑똑히 들어. 나 당신하고 살기 싫어. 어머님 때문이 아니라, 아이 때문이 아니라, 내가 당신이란 남자랑 살기 싫은 거야. 그러니까 제발 포기해. 우리 끝났어. 처음부터 너 혼자 결정하고 통보한 거잖아. 그래, 들어오라고 안 해. 대신 기다려. 내가 내 입으로 끝났다고 말할 때까지. 한다. 왜 이렇게까지 해? 정말 우리에게 미움만 남길 바래?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보단 차라리 그게 나을지도 모르지.